Yeah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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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Yeah. 자, 3년이 지났네. I got Steve. 야, 솔직히 몇 곡 들어올지 잘 모르겠어. 그냥 씨발 그냥 하는 거죠. Okay, okay, right, right, okay. Yo, yo, yo. 시작은 초라했지 됐고 그래 남산동 지하에서 이제는 펜하우스 한 남자 히하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하는 비트팬 내 머릿속 현실은 이상과 싸워 지겹게 내 가장 큰 적을 속 안에 화 그보다 더 지독한 내 안에 그럼과의 싸움 가끔씩 쉽게 원망해 왜 이런 삶을 살게 하는지 내가 뭐를 하는지 음악을 사랑하는지 가끔씩 괴물어 돌아갈 수만이 돌아갈 거냐고 글쎄 그건 고민 좀 내가 가지게 쉽게 얻은 것 같다가 시발 예고 생각도 보상받는 것 같다 맞는 이게 어뿐 존나 높게 난 있는 거치는 공허 양산동에서 시작한 10년은 더지났지만 그때랑 똑같 내 머리가 복잡한 건 Fuck 새벽에 맞는 저 달빛 여전히 그때 화가네 내 삶에 많은 게 변했지만 뭐 저 달빛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새벽에 맞는 저 달빛 여전히 그때 화가네 가끔씩 내가 존재인 것 같다가도 가끔씩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기도 해 어떨 땐 고기 미친 듯이 나오다가 다시 막힐 때는 한없이도 막히도 하고 마저 지금도 First one은 존나 빠르게 썼는데도 First two는 진짜 안 나오네 진짜도 인생도 마찬가지겠지 뭐 안 해만도 어차피 평행은 없어 선택의 문제라고 영원은 존재하지 않게 지금 멋도 불멸의 주제는 존나게 부담스럽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게 딴데 내게 붙이는 수식어들은 가끔은 버겁네 어쩌겠어 그냥 달려야지 뭐 어쩌겠어 억진 건 잡아야지 뭐 어쩌겠어 받은 건 갚아야지 뭐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세게 발발 마 oh, yeah. 새벽에 맞는 저 달빛 여전히 그때 화가 내 삶에 많은 게 변했지만 뭐 저 달빛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새벽에 맞는 저 달빛 여전히 그때 화가 내 변하는 모두에게 필연적이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우리의 어빌지도 제가 그 이거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 사실 그때 제가 어디였나? V앱 하면서 그때 뭐 낚시조끼 같은 거 입고 그 V앱 한 적 있었는데 그때 막 이렇게 뭐 초안들을 막 들려줬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어? 뭐야? 물론 다시 편곡을 해서 이제 그 에픽형들한테 들어가긴 했지만 어? 이거 완전히 좋은데?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자마자 가사 써서 벌스 1을 썼었죠. 벌스 1 진짜 빨리 나왔어요. 이 가사대로 진짜 빨리 나왔는데 벌스 2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그냥 가사로 쓴 오늘 뭐 해석이나 뭐 설명을 굳이 하지 않을 거예요. 그거는 뭐 네, 저도 원치 않고 그냥 비하인드들만 이야기하겠습니다. 야, 이거는 가이드를 다 썼어요, 랩을. 그 가이드로 했던 랩을 다 살렸던 그런 곡입니다. 보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작업을 녹음을 계속 해가면서 그러니까 언제였냐? 그 9월 1일 2019년 9월 1일부터 막 한동안 막 곡 작업 안 하고 그냥 어쨌든 아 이때 그 우리 그 세븐 앨범 작업한다고 내가 여기 힘을 좀 못 썼었어요. 그리고 그때 나왔었으면 대치타는 없었겠지. 아무튼 근데 9월 1일부터 2020년 5월 22일 나오기 전까지 창법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보컬만 조금 수정한 거 네. 그런 기억이 나네요. 네. 그리고 뭐 비하인드 뭐 있지 저달? 여기 좋아하는 가사가 좀 나오긴 해요.
변화는 모두에게 필연적이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우리의 업일지도라는 가사를 굉장히 이 곡에서 되게 좋아합니다. 변화는 모두에게 필연적이죠. 어떻게 변하는지가 문제인 거지. 아 맞다 이거 저달 비하인드 있어요. 그 앞에 그 솔직히 몇곡 넣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그거 뺄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어요. 처음에 멤버들한테 남진이 형 소리가 들었는데 에이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러길래 왜 유행을 아이 이러길래 별론가? 별 생각 없이 완성을 9월 1일에 했다는 거지. 그러니까 벌스 1을 먼저 아마 새벽에 이 멜로디까지 같이 저 인트로 그 말하는 거랩 멜로디까지는 써놓고 벌스 2가 안 나왔었죠. 그 어느 한 새벽에 막 아무튼 가이 떴었어요. 그때 막 이거 좀 이따 혼술이라는 곡이 나오겠지만 혼자 술 먹고 그냥 가사 써서 녹음을 했던 뭐 그런 네 비하인드가 있네요. 저달 네 그래서 뺄까 말까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했던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처음부터 막 욕하면 좀 너무 좀 상스럽게 들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잠깐 했다가 그냥 믹스할 때가 있더라고 그 데이터가